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맨 시간입니다. 보시다시피 뉴욕입니다. 이 독특한 바이브를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에 나오면은 체감하는 게 있는데 한국이 정말 인터넷이 빠르다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유튜브 한 사람들 대용량 자료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뉴욕에는 이 길거리에 와이파이 존이 있는데 그게 무지무지하게 빠르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요거 보시면은 링크 NYC라는 그런 기기가 이렇게 뉴욕에 있어요. 이 기기를 찾게 되면은 이렇게 와이파이 표시가 있어서 여기를 반경으로 해서 45m 안에 곳에는 와이파이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광판도 나오고 여기 스피커가 있고 태블릿 컴퓨터가 하나 있는 그런 시설이에요. 응급전화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멀티 키오스크 같은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은 무료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길 찾는 데 쓸 수도 있고 검색했더니 제가 가야 될 곳 구글 맵으로 알려주니까 데이터가 없다든지 로밍을 깜빡 잊고 못 해봤던지 할 때 길거리에서 쓸 수가 있는 공간인데 어쨌든 중요한 게 이 퍼블릭 와이파이 속도를 저는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이걸 접속해 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링크 NYC를 잡아서 해라 라는 안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링크 NYC 프리 와이파이라는 게 여기 근처에서 잡히는 거예요. 해볼게요. 진짜 빠른지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리 와이파이 접속하러 나오는데 이메일 주소만 치면 된대요. 네 했습니다. 했더니 끝났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다른 설정할 게 딱히 없습니다. 비용이 없는 대신에 광고를 수익으로 해서 이 시스템 운영이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불하는 돈도 없고 어쨌든 속도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과연 한국보다 빠른지. 시작 됐습니다. 자, 핑. 오! 와! 다운로드 진짜 빠른데? 130메가, 125메가, 122메가, 100, 올라가네. 네,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고요. 업로드도 120메가, 130메가 수준 나옵니다. 오! 요 정도 나왔어요. 미국에서 웬만하면 이 정도 속도를 전 못 겪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길에 있는 거를 잡는데도 이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게 뉴욕 전역에 있진 않더라고요. 이거를 나도 여행할 때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링크 NYC 홈페이지에 가면은 지역이 나와 있는데 좀 위쪽 지역에는 되게 많이 있어요. 길 따라서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하시다가 내가 로밍이 부족할 때 아니면은 그냥 와이파이만 되는 아이패드가 있다 이럴 때는 이 링크 NIC 찾아가시면 이제 한국만큼 속도를 즐길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녕.